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제철을 맞은 굴소하기 한창인데요. 하지만 올해는 생산량이 준대다 고수온 여파로 상품성이 떨어지면서 가격마저 하락해 어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여수 돌산읍의 굴 양식장입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굴이 작업장으로 옮겨집니다. 본격 수확철을 맞아 굴 채취 작업이 한창이지만 어민들은 한숨이 깊습니다. 올여름 고수온이 길어지면서 알이 여물기 전에 폐사가 이어진 겁니다. 이에 더해 인건비마저 올라 일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어렵습니다. 상당히 인력 부족도 있고 예년에 비해서 굴이 작황이 폐사가 많아가지고 올해 생산량이 상당히 둔화돼 있습니다. 굴 수확이 시작되는 9월과 10월 기준 지난해 전남의 생산량은 약 77톤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기간 생산량은 19톤으로 75% 감소했습니다. 굴 가격도 하락하기는 마찬가지. 일반적으로 공급이 줄어들 경우 가격은 상승하지만 생장 부진에 더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낮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12월 4일 기준 전남에서 생산되는 알꿀 10kg의 산지 가격은 13만 9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2만 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 올해 폐사가 많아가지고 알이 좀 늦게 차다 보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김장 수요가 겹치면서 12월 굴 가격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 가격의 8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송하영입니다.